감정 소리 이동한다고? 네. 끝난 게 아니야? 한강 지킴이 한강맨. 여기 애견 놀이터도 있네. 가만 합시다. 알았어. 잡지 마. 잡을 거야. 지금 30분 걸었어. 열차 모르겠어. 피디 열차 몰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요? 여기 도로 한 번도 아니야. 도로 한 번도 가! 날 버리고 갔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힐링을 하러 왔어.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 바로 장소는 여기야! 숲속의 호수! 펜션! 거기 아닌데? 맞습니다. 네. 오늘 한강맨 바베큐를 먹일 예정입니다. 비밀로 다 사주나 그러면? 모든 걸 사드리겠습니다. 한강맨! 자, 모든 바베큐를 주문할 건데요. 자, 이용시간 2시간입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이용시간 2시간입니다. 그 안에 북한강이, 북한강의 풍경이랑 아주 흡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찍고 드시면서 2시간 안에 그 한 장을 찍어 오시면 됩니다. 내가 한 장을 찍어 오라고? 네. 한 장만 찍어야 돼? 여러 장 찍어서 거기서 컨택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세 장까지 세 장. 세 장에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장. 네. 아씨, 나는 먹는 것도 혼자 먹어. 제일 잘 나가는 게 그 모든 바베큐 16,000원짜리거든요? 모든 바베큐 3인분 주세요. 그만 찍으라고. 잠깐만. 네. 시간. 시간 2시간입니다. 오케이, 시간 2시간. 자, 세팅을 해주실 까지, 질 때까지 나는 일단 사진을 찍고 오겠습니다. 짜다 싶을 정도. 짜다 싶을 정도. 이게 90% 나오는 빅. 미미. 마늘을 좋아하니까 나 한국 사람이 고추를 좋아하니까 나 한국 사람이 안 좋아할 게 있어요? 아니 사실 난 모든 걸 좋아하지. 왜냐면 난 영국인이니까. 한강맨. 자, 제분들이 이제 같이 먹죠. 하고 나서 우리 내장 가봐야 지금. 다 했습니다. 오케이, 세 장 찍었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빌었어요. 무릎만 안 꼬라지 다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고. 한강맨. 지금 다시 힐링이 안 되고 있어. 다리 너무 더워. 아, 에어컨 바람 쐬면 힐링 될 것 같아요. 쐬면서 다음 장소로 가시죠. 이 다음으로 갈 곳은 카페. 제가 카페 간다 얘기 안 했는데? 카페예요. 어떻게 아시죠? 오면서 들었잖아. 저희는 거짓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카페하고 가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코미 한강맨 그거 아세요? 몰라요. 여기서 네. 사진 찍고 싶어요. 아!
사진 스팟 세 곳 있습니다. 사진 스팟 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아닙니다. 사진 스팟을 세 곳에 가서서 세상에 화보를 찍고 있습니다. 화보를 찍으라고? 한강맨 본인의 화보를 찍고 있습니다. 다 나왔지? 보세요! 예쁘죠? 한강맨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할까요? 물 이용 부담금? 아니 그걸 내가 내고 있다고? 네. 아 진짜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한강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각종 주민사업들을 진행 중이며 말이 많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는 물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치? 그리고 그런 상수원의 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거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철저하게 내야 됩니다. 난 한강맨이니까 파란 데 앉았어. 이런 느낌? 돗자리가 깔려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여기 카페 내에서 깔아놓은 것 같아. 같은 디자인의 돗자리들이 곳곳에 눈에 들어와. 아찔한 하루였네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 휴가 이로써 이제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휴가였나요? 휴가였습니다. 되묻고 싶네요. 오늘로써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하여튼 이렇게 휴가를 즐기면서 좋았고 오랜만에 좋은 공기도 같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 버리고 가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나만의 한강 여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강의 여행 방법을 추천해주세요. 신청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난 게 아니야? 한강맨 구독자 이벤트! 한강맨 채널을 구독하고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한강의 핫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 10분께 GST15 기프티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